자, 갑시다. 17가에 단복수 구별해야 되는 핸드아웃을 해야 됩니다. 여기 너무 많아서 다 외우러 갈 수는 없고요. 이게 426페이지에 붙는 겁니다. P426. 예. 항상 복수형 명사가 오면, 근데 항상 단수형 동사가 온다. 이게 조금 웃기잖아요. 항상 복수형인데, 동사는 단수가 와야 된다? 이게 많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 밑에는 항상 복수형이 나오는데 동사도 항상 복수형이 나온다. 이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별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복수는 복수 동사가? 복수형 명사인데 단수 동사 한다? 아, 이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 우리가 생각하면 반대니까. 항상 복수형인데 둘다 가능하다? 얘는 나오기 어렵다는 거 아니야. 얘는 예, 출제 물음표. 너한테 뭐 외워야 되고 뭐 외우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잖아. 단수 복수 형태에 동일하다. 이건 니네가 앞에서 했었어요. 육가인가? 명사 나오는 게 육가냐? 예, 육가 대명사? 아니면 오가 명사에서 했었어요, 이거. 단복수 형태 동의. 얘도 외울 게좀 있겠죠. 내용에 따라 판단. 뭐냐? 어피쉬 하면 단수고요. 그냥 피쉬 하면 복수란 얘기는 어가 없으니까. 왜 ES 안 붙이나요? 복수형이 없다고 봐요. 근데 선생님, 저 토플 공부하다 보니까 ES 있던데요. ES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얘가 ES로 나온 걸 보기 어려울 거예요. 어항 안에 물고기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럼 fishes가 맞아요. fishes란 단어를 네가 보기 어려울 거라고요. 대학교 가면 봐요. 나도 타이밍가 뭔가 읽다가 정말 ES가 나오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막그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속으로 욕을 하게 돼요. 아, 이거 뭐 있는데 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그 선생님이 대단히 잘하신 선생님이었다고 기억했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니까 뭐야 이거, 그 영어 선생님 아닌데, 이러다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드니까 깨닫는 거죠. 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걸 안 가르친 거구나. 몰라서 안 가르치 못 가르친 게 아니었구나. 다 그래서 그래요. 왜 니들 중에 몇 명을 잘라내려고 그러냐, 다 이유가 있다니까. 결국은 너를 위해서도 빨리 분위기 바꾸는 게 나아요. 여기 계속 다니면 너한테 도움 안돼 그리고 옆에 애들한테도 피해를 주잖아. 남의 집 소중한 자식들을 왜 망가뜨리는 짓을 하니? 합니다. 밑에 가면 a pair of 복수 형태, two pairs of 복수 형태. 그러니까 얘는 복수 형태지만 이 어 때문에 단수가 돼야 되는구나. 얘는 two 때문에 뭐 three도 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라 얘는 뭐 출제되냐 안 되냐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건 요런 거 하면서 곁가지로 한번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올라가자. 올라가서요. 자, 복수 형태인데 단수를 쓴다. 이 시험에 나올 만하지 않냐? 여기 밑줄 쳐 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T예요. 그러니까 언더라인이 T예요. 뉴스라고 발음하죠. 보통 뉴스는 아니고 뉴스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를 동서남북의 앞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거 누가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했었어요. 동서남 북의 앞글자 따가지고 NEWS 뉴스라고 하는 거라. 이거 뉴스가 그래서 발음이 예 뉴스는 아니고요. 근데 누구는 새로운 것들이란 뜻이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유래가 정확하지 않은 거 많이 있죠. 빌리어스 달튼 나온 적이 없어서 그렇고요. 얘는 학문 이름들이라는, 기본적으로 얘들은 이 단은 아니지만 학문 이름들. 이런 대체적으로 다 복수형이 된다는 거 우리가 능률에서 했어요. 능률 12일인가 13일에 있잖아요. Economics 하면 모르는 사람 쓰세요. 경제학. Mathematics는 줄여서
math라고 하죠, 줄여서. arithmetics. 얘는 뭐야? 산수예요. 이런 게 고등학교 교과서 안 나와요. 어디 나와요? 모의고사 나와요. 산수예요. 얘하고 그냥 같은 말이 어떻게 보면. physics는 뭐야? 물리학. 물리학. politics는 정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 발음은 politics야. politics 아니야. linguistics는 언어학. 그러니까 language에서 나왔겠죠. ethics, 윤리학. Fine arts, 순수 미술. Fine이 보통 생략되기도 합니다. 아, sorry. 순수 예술이라는 게 더 정확하겠다. 예술이 더 정확하겠는데? 미술보다? 예. 순수 예술. 보통 미술 말이에요. 네가 알 거야.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치르다 보면. 순수 예술인데 보통 미술 얘기합니다. 니네 미술 시간 있잖아. 학교에 미술 시간 있냐 승우야? 어. 그게 제대로 하면 아트가 아니라 파인 아트라고 써야 돼요. 순수 예술.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태티스틱스는 발음도 써야 되고 스태티스틱스 통계학이죠. 갑니다. 얘도 예, 발음 써야죠. 짐네스틱스를 말하는 건 체조입니다. 얘는 그게 아마 로마 이쪽에서 나온 거겠지만 독일에서 얘를 김나지움, 아 독일이 아닐 거예요.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 지금 짐네이지엄이거든. 짐네이지엄에서 하는 그게 체육관 아니야? 거기서 하는 게 짐네스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인데 학교 체육 선생님을 짐티처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짐티처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티처가 맞는 거예요. 이건 니네 303째 있어요. 니네 지금 오늘 하다 말았던 거 303째 있어요. 오늘 건 아니고. PE 티처가 맞지. 뭐는 안 된다. 짐 티처 하면 틀린 거예요. 얘는 체육관에서 그냥 공돈 줘. 야, 놀아. 굉장히 무책임하게 애들 놀아. 이렇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 어딨니? 옛날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요즘은 PE는 뭔지 알잖아. Physical Education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정신적으로 이 힘든 공부하는 정신적으로 힘든데 육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주고 신체를 단련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전문적인. 너네가 알았는지 모르지만 학교 선생님 중에 제일 되게 어려운 과목이 체육이에요. 체육. 거기에 하고 음악하고 미술 이쪽이 제일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학교 인원수가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뽑는 인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급까지 가지 않으면 특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체전에서 1등 했다. 전국체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얘들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야. 근데 보통 선생님들 요즘은 국립은 이제 시험 봐서 하는데 인원을 하도 적게 뽑으니까 몇 년째 이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학생이라고 그랬나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가. 영어나 수학은 그나마 많이 뽑으니까 됐는데 체육 선생님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일단 되잖아요. 체육 선생님은 조금 그래도 편합니다. 영어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은 실수가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되기가 쉬운데 생활은 어려워. 근데 체육 선생님은 되기는 되게 어려운데 되고 나면 그렇게까지 힘든 것 같지는 않더라. 상대적으로 국어나 영어나 수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되기가 어렵지. 자, 내려가서요. The news is shocking to me에서 그 뉴스는 나에게 충격을 준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단수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얘가 단수 취급이라서 아 쓰고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게 뭐라고 이거를
에이 설마 고등학생 다 됐는데 이제 고등학생 아니니네? 피직스 이런 거를 단수 취급한다는 걸 모를 순 없어요. 학생 쪽에서 보면은 아예 영어 쪽에서 보면은 안 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복수 형태인데 단수를 써가지고 희한하다 그랬는데 얘는 복수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구우스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은 영어로 어 굿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수고요. 복수는 구우스예요.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상품은 많죠. 능률 첫 페이지에 정리한 거 아니야? 첫 페이지 정리해야죠. 참 니네 능률 첫 페이지 앞부분 해야죠. 맛없더니 빨리 끝내야 그걸 하죠. 1일부터 30일까지 예, 구즈 무슨 프로덕트 뭐 있잖아요. 아티클 뭐 이런 거 있죠. 상품 암스 이거는 팔들인데 너네 생각해봐. 얘가 아미를 생각해봐. 아미가 뭐냐면 육군을 말해요. 근데 많이 보던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팔이 왜 들어가 있냐 이거죠. 맨 처음에 무기는 팔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맨 처음에 군대는 팔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완력을 사용, 주먹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야. 그 군대였을 거다. arms 그러면 팔들이란 뜻도 되지만 문맥에 따라서 무기도 된다. color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in 나와요. 많이 나와요. authorities는 정부당국이고요. 얘는 author가 뭐야? TV 봐. 작가야. 또는 기획자, 뭐 이런 거 아니야? authority 하면 법이든 뭐든 하여튼 그 사람이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 아니야? 이게 글을 쓰면 그게 법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기획자고. 얘가 authority가 권위예요, 권위. 권위가 모여져 있는 집단을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무슨 뭐 행정안전부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라는 뜻이 돼요. So authority. 작가처럼 뭔가를 써대면 그게 법이 되는 사람들 있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법률의 효력을 갖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냥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준 권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은 법이 될 수 있어요. 아, 북한 총땡이하고 달라.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권위를 줬잖아요. 5년 동안 한번 해봐라. 그 사람이 법을 마음대로 하긴 설마 저기 막 법에 헌법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대단한 걸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국민이 뽑은 거니까 당연히 그런 권력을 갖게 되죠. 내려갑니다. close 예 얘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 customs를 복수 취급하는데 미국에서는 단수 취급한대요. 이게 나오기 어려워요. 얘 잘 안 나오는 건 뺐습니다. The goods have not yet arrived. 야, 동그라미 하셔야죠. 그러니까 얘가 has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상품들이 아직 도착 안 했네. 현재 완료의 예시니까 뭐가 돼야 돼? 현완. 현완. 완이라고 하죠. 너 짤려 엄마 그러다가 전화한다 니네 엄마한테. 말길 못 알아들어 이거. 겁나는 게 없지. 영어 때문에 네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니네 나이 때 애들 많이 다뤄봤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얘는 아가 됩니다. 클로즈가 복수니까. 얘는 뭐냐면 클로스가 뭐야? 얘가 명사로 헝거 천 이렇게 됩니다. 피읍인지 비읍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피읍이네요. 헝겁. 그래서 이렇게 헝겁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S 못 붙이고 ES 붙였는데 헝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옷을 보면 한 천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 개를 막 이 뭐지 뭐라고 돼? 바느질이라고 그러냐? 그걸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복수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님, 이것도 너무 쉬워요. 아이, 그런 거는 쉬운 사람은 쉬운 사람 나름대로 처음 본 사람 나름대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 얘기지 뭐. 복수형 명사에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한다. 예, 얘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묶음.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단수 취급하겠다는 건데 꼭 집합명사 같네요. 예, 보시면 압니다. 5 days
is enough to finish the story에서 5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끝내기에 이 말하냐? 그 이때에 5 days가 복수인데 5일은 복수 아니야. 그런데 얘를 왜 2주로 봤냐 이거예요. 아가 아니라 5일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야. The period of 5 days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5일이라는 기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단수를 보서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는 거야. 묶음이 밑에는 $30 the money of $30 per month 한 달마다 $30라고 하는 돈은 너무 비싸다.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단수 취급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봐야지. 이걸 고등학교 시험에서 처음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2 kilometers is not that far to walk. 걷기에 그렇게 멀진 않다. 그러니까 2 kilometers가 복수인데 단수 취급한다. 얘를 쓰세요. 2km라는 거리. 얘를 퇴하려고. 얘를 퇴하려고 그래. 12 kilograms is permitted on the plane에서 비행기에 기 내에, 물론 다 기내죠. 화물칸이 아니라 우리 왜 승객들이 있는 객실 거기에 짐 싣고 탈 수 있는 게 12kg까지는 된다. 복수긴 하지만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비행기 좀 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 옛날에 그 미국에 석사학위 받으러 갈 때, 야, 내 몸뚱아리만한 높이의 그 러기지라 그래야 되냐, 배기지라 그래야 되냐. 거기 진짜 나 같은 사람하고 좀 작은 사람하고 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요, 그 가방이. 그건 이제 화물칸에 실는 거고, 그 사람당 합산해가지고 총 몇 킬로그램까지 쓸 수 있는데, 그 위에서 한 30kg 이렇게 돼요. 들고 타고 가는 거는 아마 12kg니까 내가 찾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 기내에 탈 수 있는 조그만 트렁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12kg 해서 그 짐이 한 대여섯 개 돼요, 대여섯 개. 그러니까 그 화물칸에 못 실는 거, 다 못 들어가는 거는 그 조그만 가방이라도 넣어가지고 막 꾸겨 넣어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살림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처음 가가지고 뭐 이불이니 뭐니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무슨 뭐 간단한 것들 웬만한 것들은 안 사고 아껴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미국 간다고 할 때 진짜 어마어마한 그 짐 그거 들고 김포 어찌 그 뭐 인천공항 가던 때가 생각나네. 올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때는 화물로 시켰어요. 그 배로 배달 시켜가지고 한 달 있다가 집에 도착하게 택배로. 그러니까 훨씬 간편하게 오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되게 올 때는 편하게 했는데 갈 때는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12kg은 기내에 탈 때 이렇다는 거고요. 탈 수 있습니다. 니네 뭐 제주도 가든 어디 가든, 제주도 그런가? 거기 앞에서 그 짐 같은 데 이렇게 붙여주잖아, 스티커. 비행기 탈 때. 이건 화물로 실을 거고요. 이건 뭐 들고 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요거를 티합시다. 얘 아니에요? 얘 안 하고요. 요거로 이해하자. 이게 더 간편하다. 외우기 편하다. 아, 이렇게 묶음으로 간다는 거구나. 2km라는 거리 하나의 묶음이라는 게 그 얘기구나. 2km면 복수인데 그걸 하나로 해서 2km는 걸을 수 있어. 밑에 가자. 항상 복수형 명사 그리고 단수 복수 둘 다 가는. 출제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출제하기 어려워요. 이런 애들은 얘는 단수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이고 뭐 이러면은 단복수 동일이란 말인데 결국은 단복수 동일이에요, 얘들은 실제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이거. 아예 건들지 않습니다. 단수 복수 형태가 동일하다.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얘가 여기 있는 애잖아. species. series 있잖아요. 아예 복수, 그, 동일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은 외워야 돼, 얘들은. 얘들은 외워야 돼. species는 종. 인간의 종을 얘기, 인간이나 뭐, 이, 물고기 이런 거 종. 물고기. salmon은 뭐냐? 연어. 이거 니네 사진 정리해서 했어, 옛날에. 연어예요. 발음은 L이 묵음이라 세먼이에요. 반복해주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는 뭔가 얻어간다니까. 니네가 첫 번째 애들이 아니야. 이딴 식으로 수업 굴러가겠다가 내가 니네 어머니들한테 무슨 욕을 먹니?
할수 있는 애들만, 하려고 하는 애들만 데려가는 게 맞다니까. 트라우트는 송어예요. 아, 난 여기까지 와가지고 쫓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네요. 보통 여기까지 오면은 다 괜찮은 애들만 남아있는데. 트라우트입니다. 얘는 스와인? 얘는 뭐야, 스와인? 돼지, 돼지. 니네가 이거 뭘 썼냐면은, 이, A, S, F? 이게 뭐냐면, African Swine Fever.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돼지, 쓸말이 없는데 다안 온다더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줄여서 ASF라고 합니다. 그때 스와인 씁니다. 그러니까 좀더 학문적인 용어네요. 피그가 아니라. 포크는 고기 이름이고, 아무리 그래도 생명체를 고기로 보면 안 되죠. 돼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전에 얘기했었겠지만, 세계는 지금 뭐 이런 닭, 뭐 그런 뉴스 끝나고 하는 프로그램 멍 때리고 보고 있는데, 독일이 나왔는데 저기는 무슨 뭐 소세지 뭐 이런 거뭐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보고 있는데 그 독일 사람이 독일어 막 얘기하는데 돼지고기라고 하는 자막이 밑에 나오는데 스바인 그러다고요? 아 이게 독일에서 왔는 것 같다 이 단어.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대학생 때인데 아 스와인이 독일어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 비프나 포크는 어디서 온 거야? 프랑스 말에서 온 거야. 프랑스 말. 프랑스가 영국을 지배할 때 우리나라는 봐봐. 소 옆에 고기 붙이면 소고기가 돼요. 돼지 옆에 고기 붙이면 돼지고기가 되는데, 닭은 닭 고기가 되잖아요. 영어는 이건 돼요. 영어는 치킨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도 치킨이고 죽어있는 것도 고기도 치킨이에요. 근데 돼지는 피그인데, 돼지 고기는 포크라 그래요. 소는 카우라고 합시다. 소고기는 비프라 그래요. 아니, 카우 미트든 피그 미트든 하면 될 텐데 왜 불편하게 다른 단어 만들었냐? 얘는 불어예요. 프랑스 말이에요. 스펠링이 약간 달라요.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프랑스가 영국을 지배할 때 얘는 영국 사람들 서민들이 키우고 했을 거 아니야? 자기를 지배하는 프랑스 사람한테 갖다 줄 때는 비프라고 발음했겠죠. 그러니까 소는 이거고 소고기는 비프라고 이름이 예, 말이 용어가 정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배 당해서 그래요. 말하자면 식민지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없애게 하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말에 뭐가 나 있냐? 뭐이 세면대 뭐 이런 거다 일본식 말이에요. 세면대, 저 무슨 뭐 신장로 이게 뭡니까? 새로 만들어진 길, 신장로 이런 거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 예, 근데 그거 이제 굳어져가지고 이제 못 없애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막그 대표적인 제일 나쁜 잔재가 뭐냐면 웬만한 도시 가면은 동면, 서면, 막 이런 지명이 있어요. 남면, 북면. 천안도 북면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찮으면 일제시대 때 이름을 이렇게 적었냐고. 예, 북쪽에 생각 북면 하지 뭐.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무슨 유래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름 지은 거예요. 부산에 가도 있어. 서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이거 안 고치고 있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잘못 쓰는 말 중에는 이게 시골 마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악이란 말을 써요. 불악. 불악은요 한자로 불악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내에 천민 거주 집단지를 불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사람 형태를 한 노예보다 못한 이런 사람들 사는 데를 불악이라고 그러구나.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농촌 마을들을 뭐라고 부른가 그 사람들이 불악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근데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마을이라고 할때 불악 또는 불악민이라고 불러요. 이건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뭐요? 비프하고 포크 얘기에다가 이건 프랑스 말이 원래. 니네 알려준 것처럼 레스토랑 같은 건 아예 스펠링이 똑같아요. 프랑스 말하고 영어하고. 스와인 하면서 아마 독일에서 나온 것 같다. 어쨌든, 그렇고요. Deer, sheep, wildlife는 요거, 요 미주 쳐봅시다.
얘는 와일드 라이브즈가 없어요, 얘들아. 그런 말 자체가 없어, 영어에. 불가사 명사란 말이야. 라이프의 복수형이니까 라이브즈 아닐까요? 아,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이건 슬래시하고 쓸 일도 아니고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331쪽에 보면 이거 나와요. 그거는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손해본 거는 나중에 다 맡겨줄 겁니다. 시리즈, 이건 뭐 연속된 거라 드시고, 에어크래프트 안 나옵니다, 이런 거. U는 뭐 외울 필요 있니, 솔직히? 이 U가에서 몇 써있냐? 얘가 너냐, 너희들이냐를 지들도 구별 못하니까 단수복수가 동일이잖아요. 그래서 You guys, you boys, 뭐 you girls 이런 말 쓴단 말이야. 원래 guy는 남자를 가리키는데 그냥 씁니다. 밑줄만 외우시고요. 밑줄만이라뇨? 얼마나 많은데? 아, 여기는 동그라미 안돼 있으니까 문장을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고, 진하게 밑줄돼 있는 외워야 됩니다. A pair of 복수 형태 단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scissors 얘는 복수 형태인데 얘는 a pair of trousers 갈까요? A pair of trousers면 바지가 몇 개야? 얘가 바지가 몇 개야? 몇벌 이러면 헷갈리니까 바지가 몇 개라는 거야 결국은. 바지 하나야, 바지 하나. 근데 왜 트라우저즈죠? 이뭐 어거지로 생각하면은 다리가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니까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두 벌은 뭐가 되는 거야? 투 페어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도 외워야 되고 얘도 외워야 되는 게, 여긴 S가 붙어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또 S 붙일 거야? My socks, 얘는 이제 양말들이 되잖아요. 발이 들어가는 게두 군데가 필요하니까 그두 개, 양말 두 벌이 필요한데요. 양말 두 개, 두 벌이라 그러니? 두 짝이라고 하니? 하여튼 뭐 작동하는 것이 두 개란 말이야. 총두 벌이니까 총몇 개야? 네개 이렇게 할까요? 그럼 여긴 two pairs, 여기 있으면 돼요. A pair이냐, two pairs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그럼 얘는 꺽쇠 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꺽쇠 치면 돼요. 얘는 일형식이니까 얘가 주어잖아요? 얘가 얘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야? 얘는요? 얘가 주어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연결되면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If there is a pair of trousers to match, 맞는 투형이네요. 딱 들어 맞는 바지가 한벌 있으면, 하나 있으면, that'll do. 두가 뭐야? 두의 뜻 중에 satisfy. satisfy 야 쓰지 마. 이렇게 쓰면 하고 지금 너무 억지다 이거. 두에다가 그냥 한 글자 쓰세요. 이게 뭐야? 충분하다예요. 맞는 바지 아무거나 돼. 뭐 추리닝을 가져오고 무슨 뭐 트레이닝 뭐 청바지 가져오고 무슨 뭐 지금 뭐 하여튼 맞는 거 있으면 그거 가져와. 그거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이 말이에요. 밑에는 양말 두 켤레 즉네 개가 구멍들로 가져. 어우 전부 다 구멍이 뚫렸네. 새로 사야겠네요. 나는 양말, 여름 양말 좀, 이좀 헐렁한 거를 신고 싶어서, 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BYC 이런 데 가도 팔지 않아가지고, 몇 벌, 뭐, 몇 켤레 없어가지고, 막 있는 데다 사오고 그래도, 항상 보면 신을 양말이 없어. 되게 짜증나. 오늘도 겨우 신고 나왔네. 뭔 헛소리 하는 거야. 예, 자, 보자. Scissors. 두 개가 한 짝이잖아. 우리 다 했어, 이거. 2학년 때 그림 그리고 있었어, 이거. 바지, 바지, glasses. 두 안경, 알. 예, 고 개념들이라. 이거는 밑줄 쳐 있으니까 외워야 됩니다. 426페이지다 붙입시다. 지금 붙일 수 있는 사람. 자, 이 핸드아웃을 426페이지다 붙이시고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핸드아웃 사치관이 안 나와가지고 시제일치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사진종이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시제일치 예외로 갑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요,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하는 거랍니다.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시제일치거든. 뭐냐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의 시제는 아무거나 다 나와도 되는구나. 그래서 예에서 대각어는 왜한 거야? 야, 두 개의 시제를 건너뛴다는 건좀 아니지 않니? 어거지로 문장 만들지 말고 본 적이 없어 내가. 우리가 하려는 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이 과거를 넘어가질 못해요. 과거 아니면 대과거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뭔 놈의 언어가 예외가 그렇게 많아? 여기도 예외가 들어가요? 참 깝깝한 언어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현재의 습관. 빨간색 따라와. 현재의 습관. 바짝 동그라미 쳐. 1. 사실. 2. 진리. 3. 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대.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4가 있고요. 5가 있죠. 4는 속담 인용된 문장이란 얘기 어떻게 보면 5는 책이나 요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 이제 영화라는 게 책이나 영화 내용 같은 건 현재형 써요. 좀 이따 할 얘기고요. 밑에 가봅니다. 자, Ted said that he goes to bed at 11 p.m. on weekend, weekdays. weekdays는 주중이란 말이에요. weekend가 주말이고 토요일. weekday는 주중에 있는 날들, 즉 평일을 말해요. weekdays.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있는 별로 안 웃겨도 오늘의 유머 이런 데 보면은 What is the strongest days of the week? 일주일에 가장 강한 날은 어느 날이야? 어느 날이야? 준혁아? 아, 연기력이 많이 늘었네요. 꼭 생각하는 것 같네요. 빨리 이 순간아 지나가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승우야? 예, strongest. 발음이 후져, 내가? strongest. 왜? 봐, 벌 받잖아. 내가 키우는 애야, 걔. 공격 들어가잖아, 바로. 걔는 이름이 베르베르야. 뭔 거야, 태영아? 태양이다, 저. 태영아. 모르겠어? 연기가 하나도 안 늘었네요. What is the strongest days of the week? 그러면 가장 강한 날들이 뭐냐? 그러면 Saturday and Sunday예요. 왜냐면 다른 날들은 뭐야? Weekdays라고요. 이게 약한 할때 WEAK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약한 날들이고요. 그럼 나머지 두 날, 토요일이 강한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농담이 나온 건데 예상대로 아무도 웃질 않네요. 내가 웃길려, 아니야, 승우야. 아, 고맙긴 하다야. 야, 그래서 이 하려는 말은 그런 농담이 있어요. 네가 어디 가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거보다 낫지 않겠니? 아유, 알아요 그거. 이게 낫지 않겠니? 아니면 아는데 가만히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정말 몰라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갑시다. 테드는 말했습니다. 데디아가 종속절이에요. 따라와. 얘가 과거형인데 여기 현재형이 나와요?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얘는 과거형인데, 여기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 나와야 되는데, 왜 현재형이 나오느냐? 예, 습관이라서 그래요. 내려갑니다. I didn't know that swallows migrate to Korea in April. 이렇게 되는데요. 이 종속절에, 대절이 종속절이잖아요. 생략이 가능한 애겠네요. 얘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거할 시간이 없고요. swallow는 명사로 쓰면은 제비죠. 동사로 쓰면 뭐야? 삼켜 먹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제비들이 마이그르가 뭐야 어근이? 마이그르가 무브예요. 무브 움직이다. 능률복행 괜히 했니? 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모의고사는 물론이지만 학교 중간기말고사 때 한번 왜 능률을 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앞부분에 되게 센 거가 지금 남아있죠. 지금 1일부터 30일이 제일 세요. 왜요? 옛날에 방학특강을 1일부터 30일까지 했더니만 해외여행 가가지고 애가 참가를 못해 수업을. 그때는 동영상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뒷부분을 특강 때 하는 거고 센건 본수업에 합니다. 그걸 마지막에 하죠. 이책 끝나고
다 계획대로 가고 있죠. To Korea in April에서 한국으로 이주한단 말이에요. 이동하다죠. 그래서 철새가 영어로 뭐야? Migratory birds예요. 텃새는 레지던트나 시덴터리 버즈죠. 새드나 시드가 다 안다라는 어근이죠. 능률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거 다 하면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려. 능률에서는 참고로 마더통을 가끔 하죠.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현재형 쓴다는 거예요. 예외라고 했죠. My daughter learned that. 내 딸은 배웠대요. The sun sets in the west.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는 걸 배웠대. 몇 살이야 도대체? 내 딸이 학교에서 뭘 배웠냐?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 얘는 과거형인데 왜 얘는 현재형 쓰나요? 얘는 네 딸이 태어나기 몇 백억 년 전에 만들어진 태양이 그때부터 항상 그랬단 말이야. 예, 그 항상 서쪽으로 쳤단 말이야. 서쪽으로 졌단 말이야. 진리니까. 속담이나 책, 영화 내용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거 써야 되는구나. 요 위에다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아, 이거 참 촬영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게 뚱뚱해져가지고 책이. 자, 요 4번과 5번을 쓰려는 거. 4번은 he said practice 뭐냐? practice 속담 makes perfect. 니네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원어민한테 이 말이 써 있었어요. Practice makes perfect. 써라 이거야. 써라 이거야. 연습은 내가 공짜로 준다. 쓰라 이거야. 그 수능 보통 다 만점 맞던 애가 수학에서 한 문제 실수 틀려가지고 서울대 의대 가려는 애인데 한 문제 틀려가지고 걔가 수학이 전국 0.08%가 그래. 그런 애들은 여기 천안에서 수업 받지 않아. 저 서울로 가요 토요일 날. 그런 애들만 따로 가르치는 수학 학원이 있어. 근데 걔가 보통 다 맞는데 뭘 틀렸냐면 수학에서 한 문제 틀렸어요. 단순 계산 실수로. 그냥 연대 의대 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싫다 난 서울대 의대 갈 거다 이러면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해서 시험 봤는데 또 수학에서 똑같은 계산 단순 계산 실수로 틀린 거예요. 이거 옆에 사람들이 카톨릭대나 연대 의대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만 거기는 장려에도 갈수 있었다. 난 서울대 의대 가려고 재수한 거다. 이러면서 삼수 시작하는 것까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거짓말 아니야. 천안에 있던 애야. 천안에 있는 애야. 예, 무슨 말 하는 건데요? 연습해야 돼요. 머리로 해결하려다 큰일 나는 거야. 손으로 계속 써야 돼. 그래서 수학도 양치기라 그러죠. 양을 어느 정도 쌓아야 돼요. 연습장의 양이나 책의 양을.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래서 양치기라 그래요. 하물며 수학도 그런데 영어를 네가 연습을 안 하겠다고? 원어민한테 왜 공짜로 주는지 잘 모르지 아직도. 네 손에 안 익으니까 합니다. 이때의 속담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형 써야 돼. 어저께 말했는데 야 어저께 말했다고 왜 과거형 쓰니? 그럼 안 되죠. 또 하나는 로미오가 말합니다. 이건 아예 그냥 쓰네. 로미오 says I love you. 얼마나 문장 쉽게 편한 걸로 해주니 이거. 로미오가 말한다. 당신은 사랑하오. 줄리엣한테 말하는 거겠죠, 뭐. 얘가 400년 뭐 이전에 쓰여진 거 아니야? 300년, 400년. 몰라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셰익스피어의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몇 년도 작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1600년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그 책을 펼쳐보면 로미오가 지금 말하잖아요. 줄리엣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현재형 쓰는 거. 이게 책이나 영화 내용은 현재형 쓰는 겁니다. 이게 니네 주제명에서 해요, 이거. 뭐래요, 우리가? 너 12가 가정법에서 주제명에서 이거 했다니까. 정말요? 12가의 가정법의 맨 마지막 핸드아웃이 뭐니? 주제명이란 말이야? 12가 마지막이네요. 이 주제명 핸드아웃에서 주장 제한 요구 명령 이렇게 돼 있는 거에 should가 뒤에 생략돼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걸 했어요. He proposed in his book that every human being behaves in ways. 뭐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애가, 고3 애가 그러는 거야. 이게 3학년 EBS 연계교재에 나온 문장이었는데,
왜 얘가 답이 behave가 아닌 건 알겠다. 그러니까 제안하다가 아니고 언급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propose가 제안하다면 여기 수도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원형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3인상수 현재가 나오냐 이거예요. should가 생략돼가지고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proposed가 과거형이니까 behaved가 맞지 않습니까? 이러길래 써있네요. 했어요 여기서. 이책 내용이 때문에 그래. 책 안에서 언급한 거니까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 쓰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 곳곳에 있는 것들이 네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너를 힘들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려면 이 책을 반복할 순 없잖아요. 330이라는 책을 합니다. 근데 네가 열심히 330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네 내신이나 이게 달려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요. 결론만 드리고 갈 거야. 다 티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요것만 티 할게요. 저기 있는 것도 티안 할게요. 그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뭐 하러 썼습니까? 얘는 이 중에 누군가 나하고 고등학교 생활 같이 하거든. 재수 엄청 없으면 고3까지 가는 거야. 그때 여기 펼치게 할 거거든. 봐, 나 여기 있잖아 이러면서. 니네도 나중에 올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내 마더텅을 하루에 한 챕터씩 공부해라고 할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네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려가자.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지 됐습니다. 아하, 역사적 사실. 맨 하나밖에 없네. 항상 과거 시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That told me that America was discovered by Columbus in 1492. 그러면 얘는 몇 형식인 거야? 손가락. 몇 형식이야? 예, 4형식이 되는 게 툭툭 나오지 않으면 네 손해예요. 아까 그 2학년에도 되게 잘 나간 애들 많았는데 이 분사구문 했었구나 오늘. When he was asked to leave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몇 형수인지 얘기를 못 하길래 너희도 큰일 났다 막 그랬는데 몇 형식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요. 미국이 1492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발견되었다고? 그럼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굉장히 안 좋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거기 있던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학살했던 거 아니야? 어쨌든, 아버지는 나에게 네모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했단 말이야? 그건 어저께보다 600년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면, 과거 완료써야죠, 여기. 뭘 써야 정상이냐? 뭐 써야 돼? 과거 완료 써봐, 태용아. 얘는 과거형이고 과거 완료 쓰라고. 준상아. 뭐해? 서현아. 아니, 과거 완료를 왜못 쓴다는 거야, 지금 이거? 과거 완료 쓰라고, 재하야. 헤드빈이 어려워, 정말? 이게 안 된다고, 정말? 아니, 비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 완료형이, 과거 완료형이 안 된다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게 헤드빈 써야 되는 건 얘보다 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맞는 거 아니야 이거야. 시차? 아니라 이거야. 슬래시하고 선생님. 아니라 이거. 얘가 맞아요. 왜냐면 얘가 역사적 사실이라서 그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 과거 시제 쓰는 겁니다. 얘는 이거 외워야죠. 뭐. 예. 그냥 툭툭 나오는데 내신이 박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집니다. 예. 대학 가는 게 힘들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되게 이걸 안 배운 게 아닌데 틀리네 정말. 그게 익숙해지려면 마더텅도 복습해야 되고 330제도 해야 되고 77도 해야 되고 할거 많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이 T고요. 비교 구문에서 아, 된 나오는 거. 된이나 as 뒤에 대는 품사가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as도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는 건다 했어요. 우리가 비교해서 13과였냐? 비교가? 13과에서 했었어요. Sora was much healthier last month than she is now. 이렇게 돼 있네요.
last란 말이 붙으면 부사가 된다고 전치사에서 했었어요. 지난달에 훨씬 더 건강했어. 이때 멋지는 뭘 쓰면 안 되는 거야, 준성아? 슬래시하고 뭐 쓰면 안 되는 거야, 석훈아? 왜 이래, 승우야? 뭘 쓰면 안 되는 거야, 준혁아? 대단한데요. Very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멋지는 비강이에요. Very는 원강이에요. 너가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될수 있어. 303째 열심히 해. 훨씬 더 건강한 상태였다, 지난달에. Then she is now. Then은 무버선, 아니, 세모 쳐야 돼, 네모 쳐야 돼, 재하야. 네모, 음이 들어가네요. Then부터까지 무버선이 뭐야, 재하야? 뭘 망설여, 꺽쇠지. 네, 접속사고요, 꺽쇠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 is와 이 was를 연결해서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쵸, 아니죠. 시차도 되죠. 시대 곱하기 2가 되고 뭐 쓰는 거야? 대조라고 쓰는 거죠. 너 그럼 주제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아마 할것 같은데, 그 전에 다 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빨리 하면, 이거 빨리 하면 할수 있어요. 좀 빨리 나가고 싶은데, 모의고사고를 좀 하다가, 기말고사는 한 3주 정도로만 하고, 예. 해도 충분하잖아. 이제는 익숙해졌잖아. 기말고사 대비하는 거. 그래서 동영상 보고 이렇게 하면은 3주